자, 시험 어디 보는지 얘기할 건데 오늘은 요 투명 부분만 시험 보겠습니다. 투명 부분만 좀 이따 시험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3투 또 시험 보고요. 아, 여기 계속 보는데 이걸 틀리니. 준동사라는 게 뭔지 쓰고 not이 어디 붙는지, 즉 부정어가 어디 붙는지 쓰고, 그래서 이 문장 시험 보는 거죠. 수지는 약속했었다. 좌한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기로.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얘를 부정하면 수지 didn't promise가 돼요. 수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보내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to 부정사나 동명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나 다 앞에 나시옵니다. 요게 나오는데 요거까지 시험 보겠습니다. 해석 불러주면 쓰셔야 됩니다. O2 불러줍니다. 앞 글자 불러줄 테니까 쓰시고요. 이 문장 또 봅니다. O2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죠. 고등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중학교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이번에 O2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불당고등학교하고 천안고등학교 그러나? 나오잖아 시험에. 자, 여기에 She showed me how to grow vegetables에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불이다. What to do니까 얘는 플러스 불이다. 1H, 8WH에서 얘는 명사고 얘는 부사니까 첫 번째 문장들만 써겠습니다. 밑에 건 안 하겠습니다. 이 문장과 이 문장만 쓰려 할까? 명사구들만 두 개 쓰는 거야. 형용사절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만 보겠습니다. 저거는 핸드아웃도 있어요. 넘어가서요. 부사인용법도 핸드아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안 합니다. 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여섯 문장 저번에도 봤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섯 문장, 저번에 봤던 여섯 문장만 다시 보겠습니다. 연결해가지고 꺽쇠치고 결과부사절이니 목적부사절이니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이것만 시험 봅니다. 이너프에 이너프가 부사로 쓰였을 때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잖아. 얘는 enough rooms도 되고 rooms enough도 돼서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 얘는 부사로 쓰일 때에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와야 돼요. 그거 시험 보게 요것만 보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자, 성상 형용사 쓰라고 할 거고요. 역시 두 개씩 쓰라고 하겠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걸 먼저 불러주고요. 요 문장을 불러줄게요. 1번하고 3번 시험 보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니네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안 해서 그렇지 이것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영작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1번하고 3번 시험 보겠습니다. 그 다음 5, 4하고 5, 지 봐야죠. 그래서 5, 4에 네 단어 쓰라고 할 거고 요 밑에 문장 쓰기 하겠습니다. 준사역이죠. 오지는 이거에 빨간색 아니었나 모르겠네. 오지는 앞에 셋다 그래서 안 한 거겠네요. 오지는 여기 있는 문장 얘하고 얘하고 두 개 쓰면 돼. 그냥 네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알겠지만 she heard James란 말까지는 똑같아. playing이 와도 되고 play가 와도 돼. 이게 왜요? 목적어다의 목적격보호가 현재분사가 와도 되고 원형이 와도 돼요. 지각동사의 특징이에요. 얘가 OV란 말은 목적어다음에 형용사가 오란 얘기고. 왜요? 우리가 일과에서 했던 We saw John singing 이란 말이야. saw도 여기 들어가잖아. see도 원형이 나와도 되고 현재분사가 나와도 돼요. 원형이 나올 때는 이거를 오지라고 부르고요. 이게 목적격보호가 형용사가 나와. 현재분사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 OV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시험 볼 테니까 10분 줄 테니까 지금 외우세요. 자, 시험 준비하시고 그 원활할 때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 펼쳐서 거기다 올려놓고
맨 위에는 마더통에 있는 거 보고 얘들아 그것만 써. 아, 옆으로 해야지. 마더통처럼 옆으로 해서 시험지 옆으로 해서 투명 있는 부분에 주먹 보호까지만 써. 넓게 써. 그것만 써.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주어 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만 쓰라고. 이 부분만 칸 넓게 써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다 여기 쓴 다음에 봐라. 여기 다 쓴 다음에 마지막 문장 써. 이게 O2야 얘들아. O2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그 O2라고. 그것까지 써. 시험은 안 보지만 써. 여기까지. 요 위가 시험이야. 자, 쓰고 난 다음에 시작할 거니까 일단 지금 써. 오투 문장까지 쓰세요. 오형 미투 문장까지 쓰세요. 줄 긋지 마. 그거 그 안에 다 못 넣어. 너가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 그 공간 부족해. 그래서 내가 널널하게 쓰라고 그러는데 그 지우기 지우지 마.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다시 써. 그 다음 페이지 펼쳐서 뒷페이지에 다시 써. 그 칸 그리고 나면 네가 쓰기 되게 복잡해진다고. 다 그리 다 쓴 다음에 칸을 그려요 보통 애들은. 다른 애들 봐봐라. 칸부터 그리는 애가 어딨니? 밑에 오토까지 다 썼으면은 덮고서 시작하자. 그 밑에 오토 이런 거 써라. 오토, 오, 오스 이거 써.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투명, 투형, 투부를 구별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X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중요해요, 그거. 그 페이지에서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거길걸? 다 썼으면 이제 시작하세요. 책 덮고 이제 시작하셔도 돼요. 첫 번째 문장은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어렵다. 두 문장 쓰는 거죠, 그거.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어렵다. 이게 한 세네 번째 보는 시험인데 설마.
다음 문장은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 아니니? 다음 문장은 뜻이 그 비행기는 가까스로 정시에 착륙했다. 쭉 써, 쭉 쓰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그게 외워져야 네가 살아. 7, 8, 4 시간 많이 들 거구나. 안 외워지면 그게 외워져야 돼. 그게 안 외워지면 어려워. 뭐가요? 쭉 쓰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문법성이 중요하다 얘들아. 거기가 다 투명이야.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라는 게 중요해. 영어 문장은 정말로 단순한 문장들 모아놨잖아. 나는 그것을 먹고 싶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계획했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을 결심했다. 했었다. 나는 그거 먹는 것을 원한다. 얘 빼고 다 과거형이네. 공부하는 것을 계획했었다. 거기 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었다. 맨 앞에는 그 비행기는 정시에 가까스로 도착했었다. 거기 밑줄 치고 가까스로 뭐뭐하다 써야죠. 그 다음, 그 밑에 쓴 사람 있겠지만, 나는 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그 다음은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안다. 누구를? 목적격이 나와야죠.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 다음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 다음은 나는 그것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를 안다. 그 다음은 나는 그것을 언제 사야 하는지를 안다. 까먹기 전에 대문자는 좀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마지막에 색칠해. 아, 그 다음은 썼냐 벌써? 나는 그 여자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FMTBC 뭐 있는데 쭉 쓰세요 단어.
일단 그 다 외운 사람은 다 수준인데 예, 훌륭합니다. 그 다음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내 꿈은 교사, 하나의 교사가 되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그것을 하는 것이다. 내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원래 다 외워져 있는 거라 써야 되는 거야. 뭐 질문 있는 사람? 현준이 뭐 아까 뭐 두 번째는 그 비행기는 정시에 가까스로 착륙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안다.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안다.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그걸 하는지를 안다. 나는 그것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를 안다. 나는 그것을 언제 사야 하는지를 안다. 그 밑에는 FMTBC 나오는 거. 나는 그 여자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다. 옆에 FMTBC 단어 쓰라 그랬죠? 그 밑에 마지막이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나의 꿈은 하나의 교사가 되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그걸 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 가자. O2라고 쓰세요. 아, 쏘리. 3-2라고 쓰세요. 3-2는 앞글자를 불러줄 거야. 뜻 안 불러. WA, WI, DE, PRO. 우드 블랭크 이퀄 우드 블랭크 PL EXP REF HO NE LE AGR AFF CHO OF FA 다시 불러던 사람 있네. WA WI DEC TRO 우드 블랭크 equal wood blank PL EXP REF HO NE LE AGR AFF CHO OF FA 거기에 부정어 붙이는 거 얘기 써야죠, 이제. 자, 준동사 총 4개 좀 말하자면, 준동사 4개 쓰고, 나시 부정어가 어디 오는지 표시하세요. 준동사 4개를 쓰세요. 준동사가 뭐야? 동사였다가, 이제 동사가 아닌데, 동사처럼 움직이는 거죠. 준동사 4개 쓰고, 부정어가 어디 오는지 찢어서 쓰세요. 찢어 들어가는 거야.
차이 나지 않아, 형? 너 공부 안 하는 거지, 너. 너 이거 동영상에서 니네 어머니 보여드려야 돼. 자, 문장 쓰세요. 수지는 약속하지 않았었다. 하나의 이메일을 좌한에게 보내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었다. 나한테 어디에 붙는지 생각해야죠. 수지는 약속하지 않았었다. 좌한에게 하나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약속한 적이 없었다. 약속하지 않았었다. 그 다음은 수지는 약속했었다. 하나의 이메일을 좌한에게 보내지 않기로. 그 다음 O2로 갑니다. 지금 저거 나중에 또 불러달라고 하지마. WA O2라고 써. 일단 O2가 O형 미투잖아요. 걔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투 부정사가 오는 애들이에요. WA AS TE AL Would blank EX, OR, WAR, ADV, CAU, ENA, GE. 자, 거기는 다섯은 문장 뜻 불러줍니다. 아빠는 나에게 말했다. 뭐하라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거죠. 머무르라고, 집에, 그리고 공부하라고, 더. 거기에 밑줄 치고 몇 형인지 쓰고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 있고 문법상 두 개 있고 의주 의동 써야 돼. 위에 주어 동사하고 의주 의동 써야 돼. 그리고 찢어가지고 뭐 생략된 거 써야 돼. 상관없어. 그 다음 앞에 봐. 3-2하고 5-2하고 가지고 영작하는 걸 지금부터 시험 해보니까 페이지 넓은 대로 빼. 페이지 넓은 데다 해. 3-2인지 5-2인지 네가 해석 듣고서 영작하라고. 외운 게 아니야 이건. 네가 뭘 얼마나 이해하는지 봐보자. 그 여자가 나에게 요구했었다. 가라고. 그 여자가 나에게 요구했었다. 가라고. 거기에다가 동사에 밑줄 치고 몇 형인지, 그러니까 5톤지 3톤지 쓰고 문법선이 있으면 문법선 치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오면 밑줄 치고 쓰세요. 그 여자는 나에게 요구했었다. 가라고. 그 다음 그 남자는 말했다. 공부하겠다고. 아니다, 아니다. 그 여자는 말했다. 그 여자에게 공부하라고.
그다음 영작하세요. 거기에 3투면은 네모가로도 있어야 되고 5투면은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와야 돼. 그 여자는 그 다음 문장이야. 그 여자는 약속했었다. 거기에 가겠다고. 그 여자는 약속했었다. 거기에 가겠다고. 거기에야. 그게 3투면 문법선이 나와야 돼요. 5투면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 나와야 돼. 안 쓰면 틀린다고 얘기했어 지금. 그 다음 그는 허락할 것이다. 허락할 것이다야. 그는 허락할 것이다. 그 여자가 노는 것을. 그 남자는 허락할 것이다. 그 여자가 노는 것을.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영장은 이렇게 따로 네모처나 칸막이 하시라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그 여자는 나에게 보여줬었다. 어떻게 야채들을 키우는지를. 문법선 있어. 명사절인지 명사분지 써야 돼. 플러스 1인지 플러스 9인지 써야 돼. 몇 형인지 써야 돼. 그 여자는 나에게 보여줬었다. 어떻게 야채들을 키우는지를. 명사분지 명사절인지 플러스 1인지 플러스 9인지 몇 형식인지 쓰라고 문법선하고 그 다음 나는 안다 무엇을 할지를. 나는 안다 무엇을 할지를. 그 다음 넘어가서 인어프의 순서 두 개 쓰세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충분히 강하게, 충분히 강한. 그 다음 두 문장만 볼 거야, 이거, 핸드아웃. 그는 걸었다, 매우 빨리.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걸었다, 매우 빨리.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두 문장 써야 돼. 하나는 결과 부사절이고, 하나는 투부 결이겠죠. 결이죠, 둘 다. 결과죠. 그는 걸었다. 매우 빠르게.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소된 용법과 인어프트가 나와야죠. 너 하나 안 해봤어 진짜. 진짜 정수 안 차리네 이거. 너 전에 그 뺏긴 그 쪽지 저기 있는데 그거 니네 어머니 아시니? 너 이야기 이상하게 나오면 바로 어머니가 그 얘기 듣지 않을 거야? 이상한 녀석이야 정신 못 차리고. 아 여기 놀러 다니겠어.
30시 안 차리네. 그 다음 의미상의 주어 두 문장 가야 됩니다. 탐이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탐으로 시작하면 안 돼. 탐이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 의미상의 주어 표시하고 의동 표시해야죠. 문법선 있어 두 개. 그 다음 네가 그들을 초대하다니 반대하다. 유로 시작하면 안 돼. 의미상의 주어는 for나 of가 쓰이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for고 성상회용사가 어구야. 네가 그들을 초대하다니 관대하다. 그 맨 앞에 있는 게 가주어야. 그러니까 뒤에 나온 투부조선 다 네모가루가 돼야죠. 진주어니까. 그쵸? 투부정사가 다 네모가루가 돼야 돼요. 진주어니까. 맨 앞에 있는 게 가주어 이트예요. 의미상의 주어는 전목이니까 꺽쇠겠죠. 그 다음 5, 4를 4개 쓰세요. 순서대로. 5, 4 순서대로 4개 쓰세요. 그 다음 예문 가자. 거기 준사역이 있죠. 나는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숙제하는 것을 도왔다. 목적격 보호가 두 개가 가능해. 표시해준다. 나는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숙제하는 것을 도왔었다. 몇 형식인지 밑에 써야죠. 오 준사라고 써야죠.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 두 가지가 나와요. 목적격 보호가. 슬래시하고 뭐 쓰면 안 되는지 써. 슬래시하고 뭐 쓰면 안 되는지 써. 오지가 맞냐, 오부위가 맞냐는 목적격 보호 때문에 갈리는 거죠. 두 문장 써야 돼. 그 여자는 제임스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들었다야. 두 문장 쓰고 하나는 오지고 하나는 오부위야.
자, 저희 거기까지 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해라. 아니, 두 개만 봤는데. 그는 매우 빨리 걸어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면 결과 우선전 아니야? 그럼 충분이란 말도 나와야 되네, 그치? So that 하고 enough to가 나와야 되죠? 그쵸? 못했다 그러면 뭐 나와야 돼? to 나와야죠? 그게 공식이야. 시험에 나오는. 너 내년 이맘때쯤에 시험 보는 것들이야, 그게 다. 시험지 안 보여줬어? 자, 이 동영상 보는 사람은 영자 문제 낸 거는 지금 보일 테니까 영작부터 빨간색으로 채점하세요. 영작 되어 있는 거. 니네는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 박 선생님 보러 채점을 하고 갈 거니까 다 된 사람은 가져와. 앞으로 갖다 내. 1점 쓰고 앞으로 갖다 내. 자, 동영상 보는 사람은 정지하고 채점하다가 지금 이거 보일 테니까 답을 보일 테니까 동영상 볼 사람은 보는 사람은 채점하다가 오 아까 영작한 거 이게 답이니까 이거 보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영 채점 시작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일 테니까 정지하고 채점해. 자, 이게 여기 나왔던 거니 저 영작이니까 요거까지 하고 시험 마무리하겠습니다.